안녕하세요. 내 맘대로 리뷰의 메모리미입니다. 목공 작업을 하다 보면 피할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나무 분진입니다. 이렇게 작업 공간을 날아다니는 분진은 건강에도 좋을 건 없을 테니까요. 그리고 매번 청소기를 청소하는 것도 목공 작업만큼 힘든 일이더군요. 그래서 청소도 쉽고 나무 분진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청소기와 집진기를 추가로 구매해서 리뷰해볼까 합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프레레사의 건습식 청소기와 먼지 집진기입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부쉬 집진기는 테이블소와 연결해서 잘 쓰고 있습니다. 추가로 테이블소 위쪽 분진과 드릴프레스 작업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15만원 세트 구성으로 추가로 구매하기에는 큰 부담이 없었고 조금이라도 쾌적한 환경에서 작업을 하고 싶은 마음에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이나 구성품은 가격 대비 합리적인 제품으로 생각됩니다. 제품의 구성은 제가 사용해본 보쉬 제품의 구성과 비슷하지만 길이 조절 파이프와 연결 어댑터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조립 방법은 4개의 바퀴만 조립하면 됩니다. 일자 노즐과 브러쉬를 수납하는 방식이 아니고 노출 상태로 끼는 곳이 있어 편리한 것 같습니다. 청소기 사용이 편리하도록 스틸로 된 길이 조절 연결 파이프도 있습니다. 바닥솔은 두 가지 버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플라스틱 파이프가 유연성은 좋지만 보쉬 파이프에 대비 튼튼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잡이 부분에 공기 흡입 조절구도 있습니다. 스위치는 총 3단계로 1단계를 누르면 청소기가 작동하고 2단계를 누르면 다른 공구와 함께 작동하여 집진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콘센트는 전동 공구의 전원을 꼽고 2단계로 스위치를 눌러 넣으면 전동 공구가 작동 시 합계 집진이 시작되고 전동 공구의 작동이 멈추면 약 10초 정도 집진을 더 한 후 멈춥니다. 본체를 열면 헤파 필터와 부직포, 거름망이 있습니다. 헤파 필터는 중성 세조로 세척하여 단형 구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필터의 분리 방식은 고정 장치를 풀고 분리하시면 됩니다. 습식 사용 시 거름망은 헤파 필터를 제거하고 고정 장치를 잠가 주신 후에 장착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과연 가성비 청소기의 성능이 어떤지 궁금해서 제 맘대로 성능 측정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삼성 제품입니다. 공기 흡입 밸브를 연 상태와 닫은 상태 두 가지로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11번 노즐까지 많이 움직이는 것이 보입니다. 두 번째, 프레레 제품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테스트를 했고 11번 노즐이 늦게 움직이고 움직임 폭도 적어 보입니다. 마지막 보쉬 제품입니다. 소비 전력이 1100W로 가장 적은데도 11번 노즐이 가장 많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교 영상을 보시면 10번 노즐의 움직임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프레레 집진기를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은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듭니다. 가격도 이 정도면 퀄리티도 만족합니다. 연결 파이프와 헤파 필터, 알루미늄 파이프가 있습니다. 파이프 연결부는 별도의 고무 마감이 되어 있지 않아서 양면 테이프로 붙여 조립했습니다. 헤파 필터는 고무 가스켓을 올리고 조립하면 됩니다. 드럼통 모양의 심플한 디자인이 마음에 듭니다. 연결 파이프를 본체에 연결하고 알루미늄 파이프를 끼워 흡입하면 됩니다. 필터 위에 연결 구멍은 겨울이라 고무가 굳어서 그런지 딱딱해서 청소기 파이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청소기만 사용한 테스트와 집진기를 함께 연결하여 사용한 테스트입니다. 마지막으로 프레레 청소기와 집진기에 대한 제 생각은 가성비 면에서는 탁월하다고 느끼지만 흡입력 부분에선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시던 집진기와 별도로 하나 더 구매하신다면 부담이 적은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진기는 디자인부터 가격, 재질 등 꽤 괜찮은 제품 같습니다. 사용하다가 망가지게 되면 작은 캠핑 화목 난로로 사용할까 합니다. 앞으로도 쉬운 리뷰와 실질적인 리뷰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